안녕하세요. 이번 저 작품 저 연출입니다. 아, 여보, 안녕하세요. 이번 저 작품 저 연출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저 연출. 그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 요즘 연기가 네. 힘이 없어요. 아, 네. 이게 뭐야? 왜 이러세요? 뭐야? 힘이 없어. 무슨 설정이야? 인사했더니 뭐 하는 거야 진짜? 힘이 없게 받으시네. 촬영하러 와 있는데. 사람이 기가 팍 죽잖아 갑자기. 상윤아. 무슨 설정이야? 진짜 미안해. 나 여기. 힘이 없게 받으시네. 뭐 촬영하러 와 있는데. 기가 팍 죽잖아 갑자기. 여기 옆에 김용만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 옥탑방 김용만이에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아, 이상희 씨. 예. 방금 인사했던 분이랑 힘 있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녕하세요. 송은인데요. 실패했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 좀 전에 그 연출이라고 하셨던 분이 김영만 씨인데. 예. 갑자기 저희도 이제 놀랬어요. 갑자기 저 오빠 왜 저런 쓸데없는 개그를 하시나. 당황하셨죠? 아니,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니, 아까 연기에 힘이 많이 빠진다고 했더니 굉장히 힘 죽어서 네, 라고 대답하시던데. 아, 네, 아니요, 뭐 보시고 뭐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게 맞는 거죠. 제가 아, 그게 맞으면 사람이 뭐가 돼요, 내가. 이분이 네, 그렇게 아, 진짜 저는 팬이에요. 너무 재밌게 봐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상유 씨. 상윤 씨가 예, 예. 느끼는 조재윤 씨는 예. 어떤 매력 있는 사람입니까? 상윤아. 상윤아. 왜 이렇게 힘들어? 상윤아, 사랑해. 뭐라 그래야 되지? 재윤이 형이 있는 팀은 항상 팀워크 좋아져요. 오, 맞아. 진짜 맞아요. 그리고 오늘 진짜 우리가 완전 지금 네, 상윤아 사랑한다. 힘들어하는데 상대 팀에서. 상윤아. 아, 네네 형. 고맙다. 형, 저 힘내서 연기할게요. 아니에요. 저희의 의견과 그 아무 상관없는 김영만 씨의 독단적인 시간이었어요.